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8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반면에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된 것도 있는데요. 어디가 지정이 됐고 어디가 해제가 됐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지난 8월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해제할 곳은 없는지 그리고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지역은 없는지 심의를 했었는데 그 결과 현재 규제받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곳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다만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에 읍, 면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자체의 일부 지역만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 때문이죠.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시켜서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 개정안 때문에 이렇게 일부 지역만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동두천시인데요. 이 동두천시 전체가 아니라 최근에 1호선 지행역 인근으로 시장이 조금 과열됐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그래서 그 1호선 지행역 인근 6개 동만 선별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 동을 살펴보면 송내동, 지행동, 상현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입니다. 이렇게 동두천시 중에서 6개 동은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력 발생일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창원시 의창구 일부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그 효력, 그리고 동두천시 일부 지역 6개 동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그 효력은 2021년 8월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표로 투기 과열 지구 해제된 곳과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곳을 표로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곳.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일부 지역은 동읍과 북면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북면 중에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그리고 북면 무동리 일대 무동지구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동읍과 북면을 제외한 창원시 의창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죠. 그 일부 지역은 송내동과 지행동, 상현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이렇게 6개 동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외 지역인 광암동이나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등은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된 효력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그 효력은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작년 말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때도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동산 규제 지역 중에서 세분화시켜서 일부 지역만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개정된 주택법 개정안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사실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이슈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많은 지역들을 묶어왔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만 따져본다면 현재까지 전국에 112곳이거든요. 그만큼 큰 이슈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지역들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제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경기도권에 주택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중과돼서 그 부담 때문에 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앞으로 경기도권에서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제되는 그 순위는 그동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던 그 순서 있잖아요. 아마 그 순서 역순으로 해제가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 있어서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이 있지만 해제가 된다면 그때 팔면 양도세 중과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지는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재까지 2021년 8월 30일 기준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을 제가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그 표는 글씨가 상당히 작을 거예요. 그만큼 규제지역이 전국에 많다는 뜻이겠죠. 뭐 투기지역만 16곳, 투기과일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조금 작을 텐데 제가 이 표는 항상 제가 올리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규제지역 현황과 더불어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규제가 되는지 그 효과 있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지 이것도 제가 표로 만들었으니까 뭐 금융에서는 가계대출에서 그리고 사업자 대출에서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제 부분이나 정비사업 부분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등도 적혀있고 또 전매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타 여건들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역시 이 표도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기 과일 지구에서 해제가 된 곳, 그리고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을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도권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변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되고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되는지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